주방 부분 한번 이어서 바로 볼게요. 뒷면에 있는 쪽으로 최대한 장들을 다 키 큰 장의 형태를 다 삽입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구성도 굉장히 알차요. 이쪽은 일반적인 수납할 수 있는 공간,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열면 안쪽에 있는 장이 당겨져 나와서 수납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여기 계획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원래 계획은 그냥 키 큰 장으로 전체 계획을 다 했었어요. 그냥 깔끔하게 이미지얼 느낌을 내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, 아무리 그래도 좀 이 벽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저희가 스테인리스 형태의 냉장고를 넣자고 제안을 했었는데, 그래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게 이 공간에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. 실제로 이 공간에 스테인리스나 이런 크롬 형태의 포인트들이 많아요. 방문의 손잡이라던가 이런 어떤 스위치, 그 다음에 여기 보여지시는 이런 수정 같은 거, 심지어 냉장고까지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벽체 색깔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 보실 때 한번 그 매칭되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수납 공간을 배치했고요. 이 공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실은 오븐이 들어가는 공간을 배치했습니다. 원래 빌트인으로 밖으로 뺄 수도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이미 구입을 하셨다고 하셔서 빌트인을 넣을 수는 없었던 상태였고, 원래는 이제 제가 서 있는 인덕션 밑으로 넣으려고 했는데, 이게 오븐 같은 경우 빌트인 제품이 아니면 가로 세로 위 아래를 많은 공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띄어놔야 되거든요. 그럼 굉장히 좀 엉거주춤해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공간을 떼서 사용할 때만 여는 형태로 계획을 했고요. 이쪽 측면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수납 형태로 하되 이 서비스 테이블 같은 걸 앞으로 좀 빠지게끔 계획을 해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선반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뒤쪽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큰 수납들을 계획을 다 해줬어요. 그리고 또한 이번에 사용했던 것은 LPM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옹이나 텍스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늬목을 고려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계시다면 이 제품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바로 정면에 보시면 1200에 4.5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되는 큰 아일랜드를 배치했고, 보시다시피 그쪽에서 보는 그쪽은 전체 다 서랍으로 계획을 해서 전체 다 수납을 계획했고, 이쪽 같은 경우는 작은 그 싱크볼이 하나 들어가서 과일 같은 거 좀 청결한 것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공간이고, 또한 바로 옆에 그 정수기까지 같이 배치했습니다. 그래서 하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배치를 좀 했고요. 그리고 바로 옆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일반 싱크볼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식기세척기, 여기서 이제 설거지하면은 바로 옆에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, 역시나 이 부분도 이렇게 실버 제품으로 제품 배치를 했고요. 이쪽 같은 경우는 양념장통을 좀 여유 있게 넣었어요.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서랍장으로 계획을 해서 이너 서랍까지 배치를 했습니다. 이너 서랍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스테인리스 장까지 같이 계획을 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거는 좀 더 깊이 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,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다 완료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LG 제품으로 들어갔고요. 보시는 것처럼 쭉 배열은 전체적으로 뭐 작업하고 뭐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서 씻고 여기서 칼질하고 요리하는 데까지 전혀 무리가 없게끔 그런 동선을 다 짜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가 사용했던 마감재들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시면 상판 같은 경우는 세라믹 제품으로 이번에 디자인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세라믹 제품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인조대리석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. 이 바로 측면입니다. 왜냐면 이 똑같은 측면이 보다시피 그냥 화이트 계열로 할 때는 굳이 이 측면까지 이 세라믹으로 했을 때 느낌이 어떤가, 저희는 좀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. 꼭 꺾어서 내리라고. 그래야지만 보다시피 이게 전체적인 통일감이 하나로 돼 있었어요. 저희가 이제 이 세라믹 같은 경우는 원래 상판만 계획을 했었다가 중간에 저희가 고객님한테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온다면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쪽 측면하고 저쪽 측면 둘 다 계획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또 포인트가 세라믹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일정 거리 한 3m 넘어가면요, 이게 보다시피 한 장이 끝나요. 온장이 이쪽이 온장이고 이쪽이 이제 다음 장이거든요. 그럼 이렇게 온장 옆에 다음 장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 구분을 어디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, 서랍이 이게 네 개가 균등 분할됐잖아요. 네 개가 균등 분할이 됐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이 여기 보시면 마지막 왼쪽 끝에 있는 서랍에 끝난 이 라인하고 맞춘 거예요. 그래서 이 경계 라인이 이렇게 세라믹까지 연결됐게끔,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계획할 때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이 온장이 좀 더 커가지고 한 여기 나왔다. 그럼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판이 일반적으로 한 2.5, 3m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4m 넘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끊어지는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납 구간으로 계획을 했고, 보다시피 도어 재질은 패트 재질 정도로 계획을 하고, 대신 이런 하드웨어는 가장 그 좋다고 하는 이제 블룸 제품으로 디자인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안쪽 이너 서랍까지
정말 여유 있게 계획을 많이 했어요. 이게 실은 뭐 완전 다 하이엔드 격으로 한 건 아니에요, 실은. 왜냐면 이 전면부에 보이는 도어 같은 경우는 도장 제품을 했어요. 하지만 안쪽은 일반 소재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균형감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. 이게 똑같은 장이지만 흔히 말하는 여러 고급 브랜드로 전체 구성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이 정도 구성하는데 싱크대하고 아일랜드 딱 이 보여지는 정도 이 정도 구성하는데 한 5천만 원은 금방 나와요.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소비를 되도록 지향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다가 힘줄 건 힘을 주고 뺄 땐 빼자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대체로 힘을 전체적으로 주셨어요. 많이 빼시진 않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감 자체는 굉장히 격있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상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콘센트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열면 되고 안 쓸 때는 눌러서 닫으면 깔끔하게 이물질 같은 거 안 들어오게끔 계획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여기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보시면 이쪽이 조금은 외져요. 왜냐하면 거실 쪽에는 채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 자연 채광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공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조명을 최대한 살리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상부에 라인 조명이 쭉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라인 조명으로 이쪽에는 최대한 환하게 배치를 했고 대신 이제 이 아일랜드 위쪽 같은 경우 코브 조명으로 조금은 이제 디자인적 조명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계획은 저희가 여기 아일랜드에 이제 이렇게 큰 펜던트를 하나 떨어뜨리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완성을 해보니까 이 자체도 너무 깔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중간에 그 펜던트를 넣지 않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쪽 면 보시면요.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관에서 들어오는 팬트리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현관 쪽은 막고 이쪽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냉장고 같은 거나 식기류, 뭐 식자재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를 좀 이어서 좀 봐주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곡선 같은 게 혹시 영상에서 보여지시나요?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 곡선을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. 여기도 곡선이고 이쪽도 곡선이고 이쪽도 곡선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공간이 이렇게 보면 공간들이 좌측 우측으로 막 구분이 되는 공간들인데 이 공간들이 뭔가 딱딱하게 보여졌을 때 내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좀 뭔가 나를 찌르는 느낌이 좀 들을 것 같아서 중간에 제안을 드렸었어요.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처음에는 아니다 이게 마감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건 본인도 잘 안다 라고 말씀하셔서 각진 걸로 하겠다고 하셨어요.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. 저 라운드 잘 잡을 자신 있다.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잡았는데 고객님이 보시고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. 그래갖고 지금 이 곡선들이 이 공간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드러움을 자아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. 이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세탁실입니다. 세탁실이었는데 원래 저희가 디자인할 때 반대편처럼 여기도 그냥 막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가구 도어 두 짝으로 깔끔하게 이게 막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이쪽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고객님한테 마지막까지 제안했어요. 여기는 정말 투명, 이건 유리로 가야 된다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가 한 오후 5시경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빛이 이쪽을 통해서 자연광이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실제 여기가 막혀 있었다면 여기 있는데 별건 아니지만 상당히 답답증이 났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좀 화사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공간을 좀 짜임새 있게 했습니다. 세탁기, 건조기 둘 다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간단한 이제 애벌빨래 할 수 있는 애벌빨래 장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. 애벌빨래 하면서 동시에 그 건조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에 상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조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. 세탁실까지 설명을 마쳤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뭐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워팰리스 64평형 주방 부분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네,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? 이번 영상 조금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실제 이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